조금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예 순위를 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에서 60ml. 그래서 예 우리 빈 김인석 씨 팀하고 예 박사님 팀이 맞추셨고요. 예 우리 조정민 씨하고 성경주 씨는 네. 양이 많으세요. 맥주병 하나래요. 한 60cc 되는 정도의 그 파란색이 그 물량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20cc를 더하면은 이게 80cc가 되죠. 네. 그래서 보통 저희가 20에서 요 정도까지는 정상 범위로 간주하고 요 빨간 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 생리 과다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보기에는 그런데 요걸 갖다가 만약에 그냥 종이 같은 데 떨어뜨리면은 묻는 거는 굉장히 퍼지면서 작은 양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게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데 실제 양은 그거보다 좀 작습니다.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소주병 하나씩 나오면은 바로 응급실. 근데 그 생리할 때 그 덩어리가 많이 나오면 안 좋은 건가요? 덩어리가 나오는 거는 이제 덩어리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덩어리가 나온다는 거는 그러니까 생리혈이 나와서 이제 자궁에서 나와가지고 질 속에 좀 일단 고였다가 그게 나오는 건데요. 그게 여러 덩어리가 나오면은 많이 힘들죠. 그러니까 본인이 힘들 정도로 많이 나오는 경우는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한두 번 그런 현상이 있었다. 그 자체로 문제되진 않습니다. 아니. 생리를 하는데 덩어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혈액이기 때문에 약간 응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아니, 저는 정말 어렸을 때 정말 제가 뭘 낳은 줄 알았거든요. 너무 큰 덩어리가 나와서. 이게 진짜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어렸을 때 제가 너무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럼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뭐.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느끼시는 게 틀리죠. 조금 아까 강경수 씨가 덩어리라니까 그냥 굉장히 큰 야구공 같은 거 생각하시죠?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작은 덩어리인데 이제 뭐 여자분들, 여성분들 패드 같은 거 할 때 아니면 화장실 가서 우연히 고였던 게 뭐 툭 떨어지는 거 느낌 받으면 그 표현을 작지만 그걸 덩어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느낌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놀라시는 거 아니에요? 자, 몇 달 이상 생리를 안 했을 경우 무월경이라고 하는가? 자, 들어주십시오. 최현 씨가 3개월. 4달. 네. 3달에서 4달을 3개월, 하고요. 3개월. 김인석 씨 빈 커플이 5개월. 그게 많이 알고 있네. 그 다음에 우리 권 박사님이랑 이메리 씨가 3개월. 강현수 씨, 조정민 씨가 2개월. 네. 제일 짧아요. 제일 짧아. 2개월 정도 안 하면 무월경이다? 네. 근데 제 주변에서도 저는 이 두 달 정도는 안 하더라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배우기로는 이렇게 배웠어요. 초등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보여줍니다. 네, 그렇죠. 자, 과연 그 기억이 맞을런지 분명히 선생님께서는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을 텐데 자, 조정인 학생이 잘 기억을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공개합니다. 이상하다. 6개월 이상 차이 아니에요? 네,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그 나머지 분들도 정답일 수가 있는 게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생리를 딱 기준으로 따지면은 6개월 이상 생리를 안 하고 무월경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병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그걸 검사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정의가 있는 게 평소에 자기가 했던 생리 주기의 3배 이상. 그러니까 만약에 한 달 주기 있던 사람은 3개월 이상 생리를 안 하면 그건 검사를 받아봐야 된다는 거죠. 여성 건강의 지표 생리. 여성 출연자 전원이 생리 이상 여부를 알기 위해 검사를 받았는데 첫 번째, 혈액을 채취하여 생리에 영향을 주는 여성 호르몬 및 갑상선 호르몬 수치 등을 측정하는 체열 검사. 두 번째, 급작한 체중 증가나 감소는 호르몬 분비에 이상을 줄 수 있으므로 체지방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 세 번째, 골반 초음파. 생리통을 일으키는 기질적인 요인인 자궁 내막증, 근적, 종양 등을 찾기 위해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다. 마지막 네 번째, 골밀도 검사.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골다공증. 생리 이상 여부를 알기 위해 정밀 검사를 받은 4명의 여성 출연자. 과연 그 결과는 생리 이상,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생리형 과다하고 네. 원발성 생리통부터 저희가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생리형 과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게 병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면은 차이가 많이 있는 건가요? 심한 사람들은 출혈이 워낙 많아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12가 정상이라고 그러면 한 4, 5, 6 아이고. 이렇게까지 해서 바로 병원에 와서 수혈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의식을 잃을 심한 사람들은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생리통 원발성이라는 게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원발성 생리통 아니면 1차성 생리통이라고 아, 얘기를 하는 예, 그런 예. 건데요. 자궁이나 난소 아니면 골반에 어떤 특별한 이상이 없이 생리 때 굉장히 통증을 많이 일으키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지금 선생님이 그러면 그 네. 공개를 좀 해주시죠. 너무 저렇게 정나라하게 나와주시는 네.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그 빈 씨 같은 경우는 생리량이 이제 본인이 좀 많다고 느꼈던 분입니다. 그런데 생리량 과다라 그래서 이제 빈혈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검사상은 이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예민하게 컸던 거고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 아니면 곧 정도의 그 생리통인데 1차성 생리통, 원발성 생리통이라는 건 주관적인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많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으면 그건 병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하나도 이상은 없으셨어요. 네. 다음은 다리 대퇴골. 골밀도 저하. 이게 여성의 생리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요? 골밀도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 호르몬과 굉장히 관계가 많죠. 그래서 이제 특히 폐경 되신 분들, 폐경 후에 호르몬 부족 때문에 그게 생길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제 호르몬이 계속 부족한 경우가 지속이 되면은 네. 골 소실이 되고 그다음에 심한 경우는 골밀도가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생기게 되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 해당 인물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섭지? 지금 짐작을 하고 있는데 연세 때문에 생긴 근데... 뭐 이거는 뭐 나이 때문에 지극히 뭐 평상적인 아니 근데 그날 골밀도를 찍었거든요. 근데 네. 그게 그렇게 나온 건가요? 네, 선용여 씨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다리 대퇴골 골밀도 저하라 그러는데 일부만 약간 그러신 편인데 지금 아주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가지고요. 네. 큰 문제 없으십니다. 근데 이메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호르몬 변화나 이런 거에는 특별한 호르몬 치나 이런 거는 문제가 없으면서 골밀도가 좀 떨어지셨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이거는 약간 이제 자기가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경우는 약간 유전적인 소양이 있을 수 있으니까 뼈가 좀 약하다는 네. 표현을 쓸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지금 저희들이 그 골밀도 수치를 보다가 의아한 점이 하나 있는데 다른 분은 다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가는데 조정희 씨만 든 으뜸이에요? 위로가 있는데 건강한 거죠. 건강.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단단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너무 건강하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성 호르몬이 많고 그리고 불규칙한 월경 그리고 자궁 내막증이 의심이 되는 분인데 이건 이렇게 볼 때는 좀 뭐 좀 위험한 것 같기도 심각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얘기인가요? 남성 호르몬이 좀 많아지면은 몸에서 그 배란 자체에 좀 장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가 좀 불규칙해질 수 있고요. 또 얼굴에 여드름도 좀 많아지고 털이 좀 많은 그러니까 많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죠. 지금 조정리 씨가 지금 나야 나. 지금 그러셨어요. 왜요? 근데 계속 강현수 씨, 야, 그럴 리 없어. 괜찮아, 괜찮아. 자, 그럼 일단 공개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번 이번엔 열어보겠습니다. 애기를 하는구나, 지금. 그죠? 근데 이게 조정... 좀 남성 호르몬은 뭔가요? 조정린 씨 같은 경우는 남성 호르몬이 많다고 돼 있는데, 그 남성들처럼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여성들의 평균치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다 조금씩은 있는 거군요. 네, 정상적으로도 네. 그 난소에서 우리 몸에 있는 남성 호르몬이 한 50% 정도 되는 그런 게 되죠. 50%를 이제 난소에서 분비하게 됩니다. 불규칙 월경이라고 돼 있는데 어땠어요? 제가 요새 조금... 네, 좀 불규칙하거든요. 스트레스. 네.